M61 벌컴4는 오늘날에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장비입니다. 영화에서도 다양하게 등장했던 벌컨은 속가 빠른 제트기에도 개량화된 버전으로 탑재가 되며 해상 장비와 군함에서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총탄 구경이 20mm 이상이 되는 급들은 통상적으로 기관포라고도 합니다. 이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20mm 이하의 경우에는 기관총 이상은 기관포라고도 합니다. 과거에는 구경을 늘려 화력을 늘리고 추가적으로 연사력까지 챙겨 탱크와 비행기, 각종 군사 장비에 장착시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구경이 큰 기관포를 탑재하는 데 있어 발생되는 무게 문제와 발사 시에 발생되는 과열 문제가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1959년 M61 벌컨을 개발하게 됩니다. 남북전쟁 당시 게틀링 기관총을 사용했었던 것을 비슷한 원리로 사용했습니다. 구원 기관포를 여러 장 다는 것이 아닌 하나로 압축해 무게를 축소시켰고 회전식 총열을 이용해 연사 속도도 높일 수 있었고 과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M163 벌컨 자주대공포는 1968년부터 1994년대까지 26년 동안 운용된 대공포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의 차체는 M113 APC 장갑 차량의 범위가 작은 소형 레이더와 제너럴 다이나믹사의 20mm M61 로터리 벌컨4를 장착시킨 버전입니다. M163의 레이더 작동 거리는 250에서 5000m, 벌컨4의 분당 최대 발사수는 3000발, 추가적으로 10발, 30발, 60발, 100발, 점사 사격도 가능합니다. 레바논 내전과 걸프전에 투입되었던 장비로 아직까지도 미군에서 꾸준하게 운용되고 있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미국 자주대공포 라인에 있는 M163 발칸 자주대공포 장비입니다. 네, M61 20mm 발칸이 탑재되어 있어서 연사가 상당히 빠르고요. 지금은 철갑소위 예강탄, 아 철갑소위탄을 끼고 있는데 이게 비행기한테도 치명적입니다. 탄수가 너무 빨리 달아서 조금씩 끊어 쏘는 게 좋더라고요. 한 대 더 오네요. 거리가 생각보다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리드선이 뜨긴 하는데 한 3점 5km 자주대공 차량이 뒤쪽에 여기 해치가 아니고 이 뒤쪽에 문에
팀원들이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승무원들이 토우나 이글라나 이런 군사 장비 같은 거 꺼내서 쏘고 이래야 되는데 뭐 게임이니까 We've lost the objective. 메모 나갈 겁니다. 아, 설마 잠깐만 이리로 가나? 아 뒤로 가면 안 되는데? 잠깐만. 아, 나 걸렸어. 아, 아.